안녕하세요. 헤어로맨스 원장 교일쌤입니다. 오늘 이제 저를 찾아왔으니까 일단 저도 머리를 길러본 사람으로서 남자분들이 머리 기르면 제가 디자이너로서 생각했을 때 제일 안 좋은 점은 머리가 커 보인다. 머리를 꾸미고 싶은데 머리를 기르면 진짜 머리가 너무 커 보여요. 키가 엄청 크고 어깨가 넓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그냥 성냥개비였죠. 성냥개비처럼 형태, 몸 형태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심각하게 머리가 커 보입니다.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해드리고 오늘 스타일을 잡아드릴 건데, 일단 남자분들이 머리를 기르는데 무작정 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길러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길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르신 분들은 이 고객님처럼 머리를 전체적으로 다 길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이 조금 동그랗고 제가 좀 살집이 있다 그러면 속머리는 웬만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윗머리만 좀 길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슬림해 보이니까 그렇게 기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남자 머리 기르는 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고객님은 얼굴이 조금 기신 편이에요. 살짝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길러주신 거고, 물론 제가 귀찮아서 무작정 기른 것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기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 기르면서 제일 불편한 게 있어요. 이게 앞머리고 진짜 너무 답답해. 이거 저도 머리 기르면서 인생 포기할 뻔했어요. 이거 시야를 포기하는 맞아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자분들 거지존이 있거든요. 기르실 때 여기 눈선에서 코선이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서 거지존이에요. 거지존. 왜 거지존이라고 부르냐면 요 사이는 머리가 안 꽂히는 기장이에요. 코 밑으로 기장이 내려와 주셔야 머리가 쉽게 꽂히고 좀 더 기르기가 편해져요. 코 밑으로 내려오면. 근데 거기를 못 버티면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 오늘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일단 기장이 코까지, 코 밑에까지 오는데, 제가 파마를 해드리면 볼륨이 조금 올라가요. 올라가면 귀에 꽂히지는 않을 거예요. 꽂히지는 않아서 앞으로 한 한두 달 정도는 더 불편할 것 같아요. 대신 스프레이를 조금 고정해서 손질해 주시면 되고,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고객님 모습 보셨고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시술이 들어갈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고객님의 얼굴형부터 살펴볼게요. 고객님의 얼굴형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동그랗지도 않고, 굳이 뽑자면 얼굴 조금 마르시고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옆머리까지 같이 살려서 디자인을 해드릴 거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셨던 뒷모습. 뒷모습에서 보면 지금 라인이 옆머리보다 뒷머리가 월등하게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러버리면 답이 없어요. 좀 이쁜 스타일이 안 나오고 깔끔하지가 않기 때문에, 긴 머리인데도 좀 깔끔하게 스타일링을 하려면 이 옆머리 라인에 맞춰서 목선을 좀 같이 맞춰주는 게 좋아요. 웬만한 높이를. 근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고객님 머리가 뒷머리가 일자로 이렇게 나면 되게 좋겠지만 이렇게 돌아나는 머리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기르셨는지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머리를 짧게 잘라버리면 돌아나는 머리이기 때문에 엄청 떠버리게 돼요. 그래서 다운펌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나는 다운펌을 하기가 싫고 깔끔하게 정리만 하고 싶다 하시면 조이쌤의 특별한 커트 방법으로 좀 최대한 안 뜨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객님 머리를 보면서 상태를 파악해봤고요. 일단 제일 시급한 거는 옆머리랑 뒷머리 다운펌 이렇게 진행하고, 앞머리가 좀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다 볼륨 넣으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컬을 자연스럽게 한번 넣어볼게요. 시술 시작해볼게요. 고객님 출연작 좀 말해봐요. 저요? 좀 말해 부끄러운데, 드라마는 어떻게 보니까 다 히트된 드라마만 나왔더라고요. 그 고객님 말해줘서 봤잖아요. 호텔 델루나. 네, 호텔 델루나에 나왔었고요. 제 친구도
네가 왜 거기서 나왔냐. 그 다음에 나온 게 사랑의 부시착. 사랑의 부시착 나왔어요? 네, 사랑의 부시착이 나왔고요. 난 화까지 얘기하면 좀 민망할 것 같고, 거기 일단 역할만 얘기하자면 와이퍼 도둑으로 나왔었어. 근데 호텔 델루나에서도 그거였잖아요. 경비원, 발렌 요원. 발렌 요원. 드리프트 가능해? 아, 가능합니다. 와, 진짜로? 그 정도야? 네. 나 현실 드리프트 한 번도 본 적 없어. 커브를 좀 과감하게 틀면 밀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드리프트를 할 때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확 꺾고 반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드리프트 하는 거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네. 카트라이더처럼 똑같이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자, 카트라이더처럼 운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요.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이 하이바이 마마. 이게 김태희 선배님의 복귀작이거든요. 거기서 저는 남자 주인공분 강화님의 어시스트 의사 후배 역할로 나왔었어요. 그게 중요하죠. 대사가 있고. 아, 그때는 대사가 없었어요. 와, 이게 대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크죠? 그쵸, 엄청나죠. 헤이도 크고. 일단 얼굴이 작아 보이게 다운펌을 같이 할 거거든요. 네. 머리가 워낙 두꺼워가지고 요즘 어렸을 때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머리 하나씩 뽑은 다음에 나 싸움 나도 해봤어.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재밌어요? 네, 근데 재밌게 재밌었어요. 전 지지 않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누구도. 네, 누구도 다 이겼죠. 이겼을 것 같아. 딱 지는 건 그거였어. 한 몇 명을 거쳐서 이제 좀 약해졌을 때쯤. 그때 이제 진 거죠. 아, 이게 머리가 센 사람들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미국에서 잘못 가서 파마를 하잖아요? 네. 그럼 머리가 난 분명히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겁나 빵빵을 해놔 이런 머리들. 근데 머리가 센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난 이때까지 파마했을 때 잘 나왔잖아. 그쵸. 안 깨, 나온 적이 없죠. 깨야잖아.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남의 떡이 더 먹기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속담에 머리가 억센 사람들은 머리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숱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약간 딱 지금 스타일이 그거 같아요. 웰컴 투 동막골에 강해져. 일단 머리 커트는 오늘 여기 끝났고, 근데 지금 보면 완전 여자스럽잖아요. 컬을 넣으면 조금 괜찮아지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숨을 죽이기 위해서 다운펌을 먼저 지금. 다른 데서 하는 펌이랑 우리 매장이랑 하는 게 다른 게 전체적으로 다운펌으로 얼굴 숨을 죽이는 상태에서 볼륨을 넣기 때문에 다른 매장에서 하는 것보다 디자인 자체가 좀 차갑습니다. 네. 두피가 좀 민감해져 있긴 하네요. 제가 피부가 예민한 것 같아요. 보이죠? 지금 숨이 이쪽 이쪽이랑 이쪽이랑 확연한 차이가 있죠. 우와. 대박. 이게 컬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옆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눌러서 좀 슬림하게 만들어주고, 이것도 나중에 자를 것 같네요. 옛사람이 우리 엄마 머리 같은 아줌마 머리. 이렇게 이제 중화를 해드릴 건데, 아까 제가 맨 처음 파마할 때 볼륨감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옆에는 슬림하게 하기 위해서 풀고 중화를 할 거고, 위에는 살짝 볼륨감이 있어야 돼서 롯데를 만채로 중화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뭔가 머리 기르는 맛이 나는 것 같아. 파마하니까. 아까 그 내가 말한 대로 제가 아까 이제 현철이 말했던 뻗치는 머리가 좀 생길 거예요. 아직 기장이 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꽂아도 되고, 꽂으면 남는 머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고, 그냥 이렇게 다 꽂아도 됩니다. 이렇게 장발 느낌의 펌이 완성됐습니다. 아까 뒷머리 라인이랑 비교해보면 옆머리 라인과 높이가 어느 정도 맞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포인트가 머리를 자르면서 이쪽 지금 이렇게 쉐입이 발생한 부분을 자르게 되면 너무 커트한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장발 느낌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장발 머리는 깔끔한 느낌보다 이렇게 머리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게 더 좋습니다. 옆에 이렇게 빼놓은 것도 이렇게 보면 구렛나루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그리고 넘어가는 머리 이렇게 구분해서 펌을 진행해 드렸어요. 다운 펌도 누르고 그리고 펌을 걸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굴이 부해 보이지 않고 슬림하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